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출발! 3, 2, 1, 제로!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꼭 가고 싶었는데. 아이 공주님, 타임머신 안 타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머머머머머머, 그게 어디야? 어머머머. 맛집도 옛날 맛집. 냠냠. 타임머신 타고 아침 여행 슝슝. 짬뽕 먹으러. 맛있겠다. 타임머신 타고 아침 여행 슝슝. 단팥빵 먹으러 슝슝. 타임머신 타고 아침 여행 슝슝. 밥대 먹으러 슝슝. 타임머신 타고 괜찮아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여긴 옛날 옛날에 신문 재료를 나르기 위해 만든 철길인데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기차 마을이 돼버린 거죠. 옛 모습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오, 완전 핫플레이스. 티키리우스, 우리도 사진 찍자. 하나, 둘. 찰칵!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군산은 옛날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도시예요.
고군산 군도는 군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있죠. 근대 역사 박물관에는 군산 지역의 오래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랍니다. 군산 대항 뜬 다리 부두는 물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다리예요.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 건축 양식의 절이에요. 경암동 철길 마을은 유명해요. 초원사진관은 영화 촬영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요. 노래로 떠나요 위치와 1박 2일 노래로 떠나요 위치와 1박 2일 위치와 1박 2일 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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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왔어요. 탄영 갈 사람들 모여 모여. 어? 공주님 더울 사람이 없는데요? 탄영 갈 사람 네 명이 탄영. 다 같이 탄영, 다 같이 탄영, 탄영 탄영, 다 같이 탄영, 다 같이 탄영. 오 신기하다. 보자. 다 같이 다냥 다 같이 다냥 다 같이 다냥 소백산 둘러보자. 다 같이 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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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도담삼봉이라는 곳이에요. 옛날 옛날에 강원도 정선에 있던 삼봉산이 홍수에 둥둥 떠내려오다가 탄양에 딱 멈추더니 어머머머머 여기 마음에 쏙 들어. 오늘부터 삼봉산은 여기서 살래. 그 후 정선 사람들이 자기네 산이라고 세금까지 걷어갔다는데 어느 날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귀한 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 내겠다고? 우리가 여기로 떠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면 도로 가져가시든지. 헤이, 쳤다 쳤어. 그 후로 단양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대요. 이렇게 멋있는 지혜를 발휘한 어린 소년이 누구냐면 뭐? 그게 바로 나야 나, 정도전. 도담상봉을 좋아해서 내 호가 삼봉이라네. 와, 정도전 사람이 언제 차? 단양이 온 걸 환영하네. 한 바퀴 더 둘러보게나. 오호, 가자. 다 같이 단양, 다 같이 단양, 단양 단양, 다 같이 단양. 보자. 다 같이 다냥 다 같이 다냥 다 같이 다냥 소백산 둘러보자. 다 같이 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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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박 2일.
태양 여행을 떠나볼까요? 단양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곳으로 단양 팔경이 유명해요. 온달동굴은 온달 장군이 수련을 했던 곳이래요. 사이남은 시루떡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만천하 스카이워크에 올라가면 단양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고소동굴은 아주 길고 아름다운 석회동굴이에요. 소백산에 올라가면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볼 수 있어요. 도담산봉은 물 위에 드러나 있는 봉우리들이 무척 아름다워요. 노래로 떠나요 희와 일박이일 노래로 떠나요 위키와 일박이일 위키와 일박이일 까브리아와 일박이일 과연 오늘은 어디로? 응? 우후 자 허이쩌 와우 진짜 올라간다 손전 야 신난다 하하 손전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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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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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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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는 순천만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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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촬영장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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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나간 음성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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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아랫장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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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꼬막 정신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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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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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간다 오케이 우와 여기가 드라마 촬영장이구나 근데 여주인공은 어디? 아 까브리아님이십니다 어머머머머 근데 내가 드라마 여주인공 자자 까브리아님 의상 갈아입고 가실게요 나 어때? 아 옛날 교복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아주 딱이십니다요 근데 남주는 어디? 아 남자 주인공이요 다현아 싫어 싫어 난 그냥 순천여행 한 바퀴 걸라 고고고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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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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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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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는 순천만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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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촬영장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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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나간 음성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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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아랫장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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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꼬막 정신 오케이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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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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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간다 오케이 순천 여행을 떠나볼까요? 순천은 전라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바다와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순천만은 넓은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곳이랍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엄마 아빠 어렸을 때처럼 꾸며놓은 촬영 장소예요. 나간 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성이에요. 웃장과
아랫장은 순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에요. 겨울이 제철인 꼬막은 쫄깃쫄깃 맛있어요. 여기가 어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독도예요. 독도? 독도요? 와, 독특 캐릭터들이다. 독도에서 1박 2일. 독도에서 1박 2일. 독도 등대,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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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은 바위,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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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꿀,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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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굴,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여기서 문제. 독도에는 코끼리가 있다 없다? 코끼리? 말이 돼. 당연히 없다. 땡. 있다. 독도에 코끼리가 어디? 따라와. 짜잔. 코끼리 대령이요. 우와, 바위가 코끼리 모양이네. 이 바위는 코끼리를 닮아서 이름이 코끼리 바위예요. 달기 알을 품은 모습을 하고 있는 닭바위도 있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건 한반도 모양을 닮아서 이름이 한반도 바위. 맞네, 맞아. 우와, 독도에는 재밌는 바위가 엄청 많네. 다른 바위들도 몽땅 다 만나고 갈래. 헐라리, 1박 2일로는 부족하겠는데. 어, 나 그냥 여기 살면 안 될까? 사랑해, 독도. 아! 독도, 포에버. 포에버.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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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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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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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등대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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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은 바위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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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꿀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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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굴 오케이 오케이 독도에서 1박 2일 헐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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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서 1박 2일 독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에요. 독도 등대는 독도 주변에 다니는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독립문 바위는 생김새가 독립문 닮아 붙여진 이름이에요. 물꼬는 물이 고이는 골짜기로 이곳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있대요. 천장굴은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1박 2일 정글 동물 정글
아이고 아이고 본격 동물 자랑 타임입니다. 한국의 동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동물 있지. 천국 동물 자랑. 대단해요. 아하, 대관령. 대관령에 가면 양떼가 있고, 대관령에 가면 양떼가 있고. 여기 보세요. 아, 진도예요. 진도에 가면 진도께 있고, 진도에 가면 진도께 있고. 오. 대단하다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동물 있지. 전국 동물 자랑. 전국 동물 자랑. 야하! 와, 반딧불이 좀 봐. 별처럼 빛나. 오늘은 반딧불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등불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소년이 살았는데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잖아. 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해졌어요. 야, 너희들은 반딧불이? 네, 저희가 빛이 되어드릴게요. 반딧불이야, 고마워. 소년은 그 후로 밤마다 공부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대요. 오, 그래. 결심했어. 까불이야도 반딧불이랑 열심히 공부할래.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공주님, 놀러 가요. 에? 아, 어디? 놀러 가자고? 가야지. 그거 해야지. 진도에 가면 진도께 있고, 진도에 가면 진도께 있고. 지리산에 가면 반달가슴 곰 있고, 지리산에 가면 반달가슴 곰 있고. 여기 책상. 제주도. 대단하다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동물 있지. 전국 동물 자랑. 전국 동물 자랑. 야하! 네! 전국 동물 자랑 해볼까요? 백령도는 전박이 물범이 많이 살아요. 대관령에는 양떼들이 뛰어노는 목장이 있어요. 진돗개는 영리하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해요. 지리산 반달곰은 울창한 숲을 좋아해서 지리산에 살고 있어요. 제주도의 조랑말은 튼튼하고 빨라요. 공기가 깨끗한 무주에는 반딧불이가 많이 산대요. 노래로 떠나요. 미키와 1박 2일 노래.
공주님! 예, 여기에요! 오! 치킨 선장! 어서 타세요! 삶으로 출발! 가자! 주님, 여기가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백령도예요. 어? 이름이 왜 백령도야? 야! 혹시 백년 묵은 섬? 그게 아니라요. 옛날 옛날에 한 선비가 사또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일을 한 사또가 딸을 외딴 섬으로 휙 보내버렸지 뭐예요. 우리 아씨는 대체 어디로 사져버린 걸까? 그날 밤 꿈에 하얀 하기 종이를 물어다 줬어요. 이곳이 아씨 계신 곳이라고? 선비님! 깜짝! 우리 절대 여기서 싶었어요. 하얀 학, 백학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해서 백학도. 그게 지금의 백령도예요. 안녕. 오! 백학! 나도 데려다줘! 백령도! 으랴! 뭐야! 아, 무거워! 아이, 내려와! 한 바퀴 돌고 돌고 두 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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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삼 한 바퀴 돌고 돌고 두 바퀴 돌고 인천의 백령도 곳에 있는 섬으로 떠나볼까요?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이에요. 가고도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섬으로 경치가 아름다워요. 욕지도에서는 다양한 바다 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 지심도는 동백꽃 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무도에서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잡아요.